신데렐라를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하루 종일 청소하는 Z성의 신데렐라. 신데렐라를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유리 구두 잃어버린 나의 공주 신데렐라.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매우 착한 소녀였어요. 신데렐라는 아버지, 심술궂은 새어머니, 그리고 성질이 고약한 언니들과 함께 살았어요. 얼마 후 신데렐라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신데렐라의 새어머니는 신데렐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야 한다. 하루는 성에서 무도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멋진 구두를 신었지요. 저도 무도회에 데려가 주세요. 새어머니는 콩을 벽난로 속에 쏟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콩을 다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널 그곳에 데려가마. 비둘기 때가 와서 콩을 주워주었어요. 이제 모든 콩들을 주웠어요. 그러고 나서 신데렐라가 부탁했어요. 제발 저를 무도회에 데려가 주세요. 안 된다. 넌 예쁜 드레스도 없고 멋진 구두도 없잖아. 그런 다음 새어머니는 언니들만 데려갔어요. 갑자기 요술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요술 할머니는 호박, 생쥐, 도마뱀으로 요술을 부렸어요. 뾰로로롱. 요술 할머니가 요술 지팡이를 휘둘렀어요. 마차와 말, 그리고 마부가 나타났어요. 신데렐라에게는 예쁜 드레스와 유리구두가 생겼어요. 요술 할머니가 말했지요. 밤 12시가 되기 전에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신데렐라는 무도회에 갔어요. 왕자님은 아름다운 신데렐라를 보았어요. 저와 함께 춤을 추실까요? 왕자님이 물어보았죠. 왕자님은 신데렐라하고만 춤추었어요. 댕, 댕, 댕. 12시였어요. 신데렐라는 달리다가 유리구두 한 짝을 잃어버렸어요. 그 후에 왕자님이 그 구두를 발견했죠. 신하들은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다녔어요. 마침내 신하들이 신데렐라의 집에 왔어요. 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어요. 우와, 구두가 꼭 맞네요. 신하들이 말했어요.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신고 성으로 갔어요. 마침내 당신을 찾았군요. 신데렐라는 멋진 왕자님과 결혼했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